다른데 가지 않는다, 에? 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같은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탁탁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게. 그게 뭘 보여주고 그러냐. 왜 이스라엘만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왜 그냥 믿음이 크도다 하지를 않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왜 하시느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아하, 마태복음은 철저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썼구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10장 같은 데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뭐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 가지 말고 오직 어디만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하는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대상이요. 예,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좀 닮아라. 그 말 아니에요. 저 백부장 같은 믿음 좀 가져라. 그 말 아닙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예? 그런 의미를 다 말이에요. 다. 응? 목사들에게 주신 것 같지만. 예, 예.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기록 목적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아하, 마태복음은 무엇을 위해 썼는구나. 나오죠? 기록 목적이. 예?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좀 더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예? 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쵸? 예?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써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 딱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아하, 마태복음은 철저히 이걸 위해서 썼구나. 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썼구나. 아, 그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 오히려 마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는 특정인이죠. 그냥 딱 데오빌로 가까.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요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좀 더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이것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돼. 이게요. 예?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가 왜, 서신서가 왜 율법과 복음을 계속 이 대조를 시켰느냐. 이 복음서에서 그것들이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히 뭐냐면 사도 요한은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때에 오히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럽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대상과 기록 목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본문의 근거에서 보자는 얘기죠. 본문의 근거에서. 네? 본문의 근거에서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상황 좀 보자 이거죠.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을 보면은 뭐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장 2절 같은 경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2절뿐만 아니라 5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뭐 또 저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도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 이런 표현들 또 뭡니까 15장 7절에 보면은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또 어디입니까? 또 어디에요? 22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들 또 어디가 나옵니까? 23장 13절에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뭐 또 뭐 15절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보면은요. 23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표현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씀들이 쭉 계속 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9장으로 넘어가서 24장 51절에도 보면은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이런 표현들을 쭉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얼른 알 수가 있어요. 뭐에 빠져 있는가? 한마디로 형식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형식에 빠져 있다는 얘기, 형식에. 이 형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만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그 의식. 근근히 흘러오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율법의 알맹이는 없고 율법의 껍데기만 나타나는 모양만 있는 거죠. 모양만. 이 모양. 이게 모양. 아, 껍데기, 겉. 예? 뭐 이걸 다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죠. 완전히. 보면은 그걸 질책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모습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꼭 지금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보면은 자꾸 형식, 어떤 의식.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왜 우리가 자꾸 못된 것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왜 계속 지탄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하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느냐? 참 시대가 좋긴 좋아요. 뭐 꼭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보면 이렇게 시골도 요즘에는 시골도 교회들이 다 새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다 옛날 성전 저 예배당 다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한 곳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만큼 살기가 참 많이 좋아졌다. 알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어떤 참 뭐 꼭 부정적인 것은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을 뭘 보냐라면 어떠한 편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자꾸 형식으로 간다는 거죠. 외모, 외형적인 것. 예. 네. 뭐 당장 우리 세종시도 보면은 건축된 교회하고 건축되지 않는 교회하고 이게 완전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건축이 된 교회는 그냥 전도 프로그램, 전도 세미나 안 해도 오더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요즘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쉽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가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 어떤 정서가 부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매스컴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옛날 같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을 싹 덮어버릴 수 있을까. 뭐 우리가 뭐 우리 점심 식사하면서 나 그런 생각을 잠깐 속으로 했습니다만은 그 정수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만은 진짜 이게 어떤 정보 언론 요즘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업계를 한번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전혀 되지도 않은 것 같다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떼부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옛날에는 이게 정보가 너무 느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말로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을 딱 속에다 엉큼하게 먹고 기가 막힌 거 포장을 해가지고 한번 팍 터트려가지고 기가 막힌 것처럼 만들어서 해버리면은 이게 급속도로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한탕주의 한번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시대의 세상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가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정보화를 이미 언급을 던졌지 않습니까? 빠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니엘서는 언급을 했는데 12장에.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이에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오히려 큰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런 어떤 외식에 자꾸 빠질 수 있다는 거. 알맹이를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아까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처럼 왜 이 마태복음의 복음이 뭔가 마태복음은 아주 중요한 모든 복음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복음이 아주 기초 좀 다시 말해서 근본 복음의 근본을 아주 제시를 해요 이게요 마태복음은 아주 이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자꾸 지금 현재 외식 형식주의로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전파함으로 해서 회복되는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꼭 우리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것 같다.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 우리 한국 말로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아주 바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바른 사람이에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리새인들은 다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로 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의의 샘플이죠. 모델이죠. 모델. 그렇죠? 의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의의 모델. 예.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 예? 서기관처럼 살아야 돼. 이게 딱 있다고요. 이게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음은 철저히 이것이 어디에 있는 나타난 의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은 경우에.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래요?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려고. 그 의를.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 시대적 어떤 상황. 그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세상에 보이려고,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의의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것들이 있었죠. 의,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경건과 가치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의, 경건. 이게 같은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성경, 이게 다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게.
의가 경건이고 그 경건이 사랑이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경건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구제. 또 하나는요, 기도. 그 다음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여요. 이걸요. 바리새인들하고 저 바리새인들하고 또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금식에 대해서 뭐냐라면은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이 정도로 금식이 그렇게 그들에게 중시 여겼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어떤 의 경건 어떤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러한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로 행동들로 인하여 어떤 형식화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보면은요. 뭐 제가 뭐 좀 새겨들으셔야 돼요. 새겨들으세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만 잘 새겨들으시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 대형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란 말 사이즈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여러분, 뭐, 새벽 기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자, 철야 기도 그러면은 그냥 가장 우리가 옛날부터 어느 교회가 딱 떠올라요? 여기도 순복음 교회. 어떤 우리 한국 교회 철야 기도의 어떤 모델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새벽 기도 그러면 이제 또 어디예요? 예, 명성교회. 예? 또요. 요즘 사랑의 교회도 또 이걸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SNS 올라왔더라고요. 이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7만 명인가 6만 명인가? 하루 새벽, 뭐 연 인원이 아니라, 하루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에?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의 경건으로 간다고요. 에? 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특히, 오히려 소수보다는요, 많은 무리가 모인 일에는 사람의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군중심리가. 네? 이거 군중심리, 이거. 혹시 목사님들 보고 군중심리학, 이거 혹시 그런 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합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 파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가, 그,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보면은, 맛도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정작 그 옆에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모인 곳에서 보면 맛있는 데도 있었대다. 그런데 유난히 가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유명한다더라. 어? 그럼 무조건 그게 그냥 다 그냥 잘한 줄만 알아. 그죠? 그렇잖아요. 아, 우리 목회자들끼리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어느 교회에 왜 이렇게 저 모여? 그래서 목사님 뭐 설교를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큰 적이도 없어. 에?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요, 우리 아, 목사들끼리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왜 그걸 무조건 다 나쁘다고 내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것이 어떤 경건의 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형식에 빠져 있는 형식에 네.
그 외형에 꼭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가고 있듯이 솔직히 내적인 것에 관심이 깊습니까? 외적인 것에 그냥 관심이 깊습니까? 솔직히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면 너의 석상에서 그렇게 안 나와.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요. 그렇죠? 정말로요. 내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절대로. 이게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게 자꾸 있어요. 보면은요. 그것들을 갖다가 정곡을 때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두드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제가 어쨌든 우리 가족끼리 마가복음을 이렇게 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세상에 지금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도전이에요. 도전.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 왜? 기존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한 방으로 틀어버리는 거야. 이 복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면 이게 충격이 안 돼. 덜 돼. 예? 이게. 그러니까 도전이요, 충격이요, 그들 표현하기를 보니 새 교훈이로다, 이 말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떤 사건. 이게 그리스도 오심이라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고 땡기는 것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 따지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렇게 올렸습니다만은 밴드에 에? 그 말씀대로 뭡니까? 예? 서신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빙거. 그러지만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빙거라 이거죠.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가 있다면은요. 다 오케이 구원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 어떤 자들에게는 여러분 멸망의 증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뭐냐? 심판이에요. 복음 자체가.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목사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구원으로 들어오게 아니면 멸망으로 가게. 딱 두 걸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도전입니다.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물어지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안 깨지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형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진짜 배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배기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아니면 그 말이죠. 응?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3장 7절 3장 7절 3장 7절에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들한테요. 그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디 나옵니까? 12장 34절에 12장 34절에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어디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 다음에 23장 33절 23장 33절에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면은 자 두 번째로 이 배경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느냐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다 자리에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죠. 좀 더 이야기하면 지도자들. 그렇죠? 지도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을 해버려요. 이렇게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더 첨가를 시킨다면 23장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함과 동시에 28장의 11절을 한번 봐요. 23장은 뭐 화신적으로 쭉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28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온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요. 같이 연결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종교, 유대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쵸? 유대교 지도자들의 뭘 볼 수 있어요? 부패. 그죠? 예? 예. 돈 주고 매수하고 다 해버리잖아요, 그쵸?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미 23장에도 우리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자, 제일 23장의 앞부분에 뭐냐 하면은 뭐 지도자라 칭하러 받지 말아라, 선생은 선생도 칭하지 받지 말아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비라 칭함도 받지 말아라. 이게 이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명예를 좋아했는가. 명예를. 이들이 얼마나 지도자들이 명예를 좋아했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 돈.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뇌물 받기도 하고, 뇌물도 받고. 그러니까, 가장 앞에서 모범이 돼야 될 이들이,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왜 화 있었는지 그러더래요. 너희들은 천국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 대단해. 그 열정이 대단해. 목회 열정 대단해. 오늘마다 목회를 말하면요.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열정적인 목회를 해요. 그런데 다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어? 이렇게. 그만큼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예.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접해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꼭 그리 가고 있지 않은가. 점점점 바리새인화. 점점점 이런 종교 지도자화. 응? 점점점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가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에 쫙 보면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서신서도 다 이야기가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 왜 지도자를 세워요? 다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에 저 신앙생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각계 전투 다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도자를 세워요? 이게 바른 신앙이 유지되기 위함이거든요. 지도자는. 근데 우리가 뭐 꼭 사사기서만 뿐만 아니라 거듭 역대서를 통해서도 끊임없는 그 왕 지도자를 통한 좀 지도자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 그런데 왕이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들 전체 또 그렇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성경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도자.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사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중심 단어예요. 사사키서에. 예?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옳아. 이것이 하나의 법이 옳아. 다 자기가 다 자기 기준이 있어. 지도자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그리 가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 무용론으로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신성남 뭐 어느 집사? 기독신문 보면은요, 신성남 뭐 집사. 한편으로는 무진장히 옳은 말을 해요. 세례왕 같은 말을 해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 무용론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요. 예? 목사 무용론으로 나온다고요. 목사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건 하나는 알지만 하나는 모르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쵸? 예.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내 교회, 내 공동체에, 내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요.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화 있을 진저. 너희들 나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 결코 없어요. 마태복음 분명히 선언해요. 지옥 판결이에요. 확실합니다, 이건. 지옥 판결. 지옥이야. 아주 딱 못을 때려서 박아버려요. 지옥이야, 지옥. 지옥.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어느 때나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아차하면은 형식으로 가고, 아차하면은 왜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해, 명예. 예. 참, 식사하면서도 목사님, 아까 참 그런 이야기를 언뜻 했지만은, 지방에 회장 되는 게 전입 순서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자, 다섯 번째 우리 한번 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의한 구조를 한번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의한 구조. 자, 구조도 그냥 하지 말고 키워드에 의한 구조로 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에서 15장까지, 1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네 구조로 저는 봅니다. 왜 네 구조로 보느냐. 네 구조로 본 게, 그 키워드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자, 제가 큰 제목을 해놨어요. 천국복음 해놨어요. 천국복음. 천국복음. 자, 다 천국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인데 1장에서 4장은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 1장에서부터 4장은 뭐냐라면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한 천국 전파.
이게 1장서부터 4장까지예요.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4장은 앞으로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를 어떤 서론격으로 딱 한번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쫙 1장부터 해가지고 4장으로 딱 전체를 하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이 4장이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주고자 싹 함축해놓은 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한 천국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딱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뭘까요? 잘 아시피 5장, 7장 그냥 알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에서 7장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가르침. 가르침을 통한 천국 전파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다 천국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자, 8장에서 15장은 뭘까요? 8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뭘까요? 사역도 그러지만, 그럼 여긴 사역 안 했어요? 그렇게 쓰기가 조금 그래요. 이것도 다 사역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란 말보다 좀 구체적인 표. 권능을 통한 천국 전파입니다. 권능을 통한. 그래서 이제 이 권능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 이게 다 이게 지금 진행된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이 5장 7에서 7장까지의 키워드가 요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키워드가 요거고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워드가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고 예? 권능을 통한 천국 전파. 그래서 끊임없이 8장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참고할 게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긴 행해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연결 시켜 나갈게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그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6장서부터 28장은 뭘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천국 전파예요. 예. 십자가를 통한. 왜 그러면 16장서부터 그러느냐? 뭐 한 21장서부터나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이제 이 전환점이 뭐냐라면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비로소.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예? 16장이 되기 전까지는, 15장까지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그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이렇게 써요. 비로소 십자가를 알려요.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죠? 예. 그래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로소는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시작을 알리는 단어예요, 이게.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시작을 딱 알릴 때. 어떤 새로운 시작. 그렇죠? 나오죠? 심장이 몇 절 나와요? 한번 볼까요? 16장? 예. 16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다 그랬어요.
그죠? 개혁은 이때로부터. 비로소란 말 없어요? 이때로부터. 아, 이때로부터. 아, 그럼 이때로부터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아니, 아, 옛날 개혁성경이구만요, 그거요. 아, 이때로부터. 아, 개혁성경이에요? 개혁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아, 개혁개정에. 예, 예. 그쵸. 개혁개정은 제로 위에 이때로부터도 나오고, 밑에 비로소도 나오고, 그렇죠? 예. 이때로부터. 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때부터 16장서부터는 계속 어떤 사건 속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던져요. 그게 중심 키예요, 키. 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요게 중심이 아니요. 요런 사건이 있어. 근데 그거 그 중심이 아니요. 반드시 십자가 이야기 딱이에요. 그죠? 자, 제가 자료 나눠드린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내가 해놨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십자가 복음. 한번 찾아봐요. 십자가 복음 16장. 방금 우리가 21절을 봤으니까 21절서부터 28절까지의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17장. 17장 9절. 9절 봐요. 17장 9절에도 보세요. 지금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딱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한 걸 알아야 돼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 지금 나타난 이야기예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분명히 십자가 전해야 안전해요? 예? 십자가 전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내리지 말아라. 예? 또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네. 또 봅시다. 아, 20장 17절 한번 봅니다. 20장 17절. 20장 17절. 20장에도 보면은 이게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하면서 또 탁 나와요. 그걸 하고 나서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예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 해놓고 사건 해놓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21장 37절에 또 21장 37절에 보면은 21장 37절 맞아요? 네. 어디요? 21장 37절에서 39절 봐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지금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농부들이 그 앞에는 종들을 보는데 다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니 지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런 내용들. 또 그 다음에요. 26장. 아, 26장하고 27장, 28장은 전체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죠. 26, 27, 28.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십자가 복음을 지금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지금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말은 자, 보십시다. 그 말은 요게 여러분, 요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응? 천국 복음은 곧 십자가 복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나심을 나시는 것도, 그렇고, 왜 그 나심 속에도 보면은 나심 속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나오지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핍박도 있고 그죠? 고난이죠. 찰지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예, 세례라는 것을 쓰고 있는가 아까 이미 했으니까 이런 표현들 예,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도 다 여기로 연결되고요. 예? 지금 현재 산상수훈의 이 포인트들을 잘 이제 그때 할 때 이제 보겠습니다만 5장, 6장, 7장 할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권능을 통한 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몽땅으로서 할 때는요, 각종 병을 다 고친 이야기 뭐 이렇게 딱 한 걸 몽땅으로 나요.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이 특정한 것에 대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8장 딱 이 권능으로 천국을 전파할 때에 8장 서두에 뭐가 딱 제일 먼저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 그죠? 예?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게.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중요한 단어? 나병 환자 딱 고치고 하는 말이 뭐예요? 깨끗해졌대. 깨끗. 그죠? 네? 왜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천국 복음이 된다는 것을 귀결시키고자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네? 이해가 갑니까? 이게?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중심 단어 할 때, 아, 마태복음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에다 알았어요? 예? 네? 뭐라고요? 의. 의란 말이에요, 의. 이게 의. 응? 자,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탁 나셔서 4장까지 사역을 탁 한 것처럼 탁 보여요, 이걸요. 이게 뭐냐라면요. 의의 출현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미 예레미야서나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걸 봤잖아요. 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출현할 것을? 한 의가 나타날 것을. 한 의가 올 것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의 출현이에요, 이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의의 출현이에요, 의의 출현. 마태복음 이런 말 처음 들어볼 거요. 그죠? 의의 출현입니다, 의의 출현. 의가 나타남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3장 같은 데서는 저 4장 같은 데서 나오기를 뭐가 나옵니까? 4장에 예? 그 갈릴리에 예? 빛이 임한 걸로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그죠? 예? 그죠? 저 12절 이하에 15절, 예, 13절 쭉 이하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과 빛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서에 이걸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구약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이. 그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 아닙니까, 이게. 그럼 제가 이사야가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이사야는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해요, 의. 잘 아셔야 돼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이야기하는데 의를 꼭 놓쳐요. 의를. 예? 참고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아시지만은 다. 자, 빛을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뭘 의미해요? 똑같은 지금 현재 흑암과 빛이에요. 어둠 빛. 이 빛이 뭐냐고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왔다는 빛이 무슨 빛이냐 이 말이에요. 형광도 빛이요. 여러분, 달빛이요. 별빛이요. 햇빛이요. 무슨 빛이요? 화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화를 낸다는 의미가. 마태는 의가 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의가 옴을.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진정한 이게 생명이 어디서 오냐? 다시 말해서 내 화남이 어디서 오느냐?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니, 좀 돈을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뭔 돈을 버는데 잘 돼가지고 그래서 화난 게 아니라, 예? 그건 모든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이교도들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요, 다. 근데 팍! 믿음을 지키면은 여러분요, 가정이 잘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책.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나 꼭 맞는 말도 아니요.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가난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지금 현재 어느, 근데 말 안 하겠어요, 제가. 기가 꽉 막혀서. 지금도! 설교 들어보면, 방송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의미들을 모르면은 거의 복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야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의의 출현입니다. 의의 출현.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던 의가 없어져버린 곳에 의가 온다 이 말,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5장에서 7장에서는 뭐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천국 전파예요. 뭐예요? 의의 뭐예요? 의의. 의의 원리를 여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의의 원리. 응? 그러니까 5장서부터 7장까지 키워드를 모르면은 이 의의 원리가 안 보여요. 달락달락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절 한절 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있고요. 다른 거 막 설명해서 그 뜻이 뭐인가 그런 것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요, 이게. 에? 애통이라는 뜻이 뭘까요?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애통에 더 깊은 의미를 하는 게 그 설교라고 생각해요. 원어 하나도 몰라도 애통이라는 자체, 뭐 때문에 애통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전혀 달라버려요, 설교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의의 원리를 여기 넣는 거예요, 의의 원리. 자, 그러면 여기는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한 지금 천국 전파에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게 왜, 자, 쉬운 말로 말해. 왜 권능을 행할까요? 그 말이에요. 왜? 왜 권능을 행할까? 그래서 이 권능 속에는 뭐 엄청난 이? 능력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오병의 기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게. 예? 왜 예수님은 왜 이런 권능을 행했을까?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권능을 행한 것은 천국 복음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요? 의에 뭐라고 그래요? 초청이에요, 초청. 이게 의에 초청하는 거예요.
의의 초청.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8장. 뭘까요? 예? 뭘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죠. 의의 완성이에요.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 십자가로, 의는. 다른 걸로 이루어진,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러한, 예? 나심의 세례라는 의미 속에서도 그렇고, 권능을 행하는 그 권능도 아까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살짝 건드렸는데, 다 뭐냐라면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다 완전히 죄사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걸로 제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철저히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장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탁 그게. 십자가를 비로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딱 뭐예요? 누구든지. 뭐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이요. 그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 의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이런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마태복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잠시 쉬겠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왜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의. 응? 아,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의로 부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의의 부여자. 이해가 되죠? 다른 어떤 것의 부여자가 아니라, 의의 부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죠? 예? 이 말이 그 말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의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응?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자 내적인 것, 내적인 여러분. 부요함을 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외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외적 부요함보다 내적 부요함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내적으로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요해질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속 강조점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의의가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게. 응?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고. 왜 하박국이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응? 하박국 1장 딱 들어가자마자 왜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의. 그래서 하박국이는 나중에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 답답하고 그냥 갈등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의 그런 괴로움. 악이 오히려 의의를 갖다가 장악해버리고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의로운 하나님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박국이가.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그거. 그 내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에게 진정으로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이게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외형적인 내 외적인 것이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외적인 것이 하나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할렐루야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